오케이, 계속해서 제우 단어입니다. 왜 암기 리콜은 안 했어요? 테스트도 안 했고. 암기 리콜 테스트 남아서 하고 가세요. 잠깐만요. 쓰기 시험 친 거 먼저 좀 확인할게요. 지금 전번에 쓰기 시험 친 거 보니까 I하고 L을 헷갈리고 있었어요. 일단 쓰기 시험 친 게 대내 뜻은 하나 더 써주세요. 두 개만 썼는데. 오케이, 여섯 개 틀렸어요. 여섯 개 너무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 단어 재우 이제 단어 과정일 때 단어 오기 전에 카톡으로 쓰기 연습했는 거 나한테 찍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클래스 카드 제대로 암기 리콜 스펠 그다음 테스트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해서 이거 여섯 개 틀린 거 고치시고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 상태로는 말하기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시작할까요? 그래서 뭐? Around. Around.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Around me. Around me. 뭔 뜻일까요? 주위에 있는 나. 오케이, 주위에 있나? Around me, 내 주변에 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요. 그럼 얘는 무슨 시일까요? 자, me의 뜻은 나를, 나에게 이런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를, 나에게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누구겠죠, 누구? 자, 얘만 있으면 누구였는데 이렇게 합치니까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라는 뜻이 돼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around는 무슨 시일까요? 앞제비시. 앞제비시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picture. picture 스펠링은 맞았고요. 열심히 연습했고요. go 무슨 시예요?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야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라고요? Be going to는 하다시가 와야지 뭐뭐 할 예정.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요. Thursday는 쓰기 시험에서 스펠링이 틀리셨어요. talk to 지난번 시험에서 쓰기 시험에서 네. 스펠링 틀렸었어요. 네. pick up 그럼 pick은 무슨 시일까요? 하다시겠죠. pick up의 뜻이 뭐예요? 죽
죽다 집어들다 To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Lie의 뜻은 눕다란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고 거짓말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Going.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고 going의 뜻은 뭐라고요? 가는 중인 가는 것. 네, 가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꾼 거예요? 어떤 시? 네, 가는 것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무슨 시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제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단어가 이름 씨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네가 무엇이니? 볼펜. 너 누구니? 잠재요. 그래. 어제도 이거 똑같은 설명 안 했어요? 했어요. 어? 이름 씨는 어떤 단어가 이거 읽어보세요. Picture. 뜻이 뭐예요? 그림. 뭐라고? 그림. 그림, 사진. 무슨 씨예요, 픽처는? 이름 씨. 왜 이름 씨예요, 픽처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사진을 보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 어? 그럴 수 있겠죠. 네. 너는 무엇을 보고 있어? 그랬더니 나 사진 보고 있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겠죠. 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수영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응?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가는 게 좋대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가는 것이 좋대요. 네, 그래서 이 뜻으로 하다씨가 ing 붙어서 이 뜻을 쓰면 이름씨로 바뀐 거라고요. 자, 선생님 설명한 거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부죠.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주는 게 그게 무슨 공부예요? 계속해서 Boyfriend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네.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 씨겠고요. Finn 무슨 씨예요? 오케이. 뜻이 뭐였어요? 얇은. 어떤 책? 얇은 책. 아, 어떤 시? 자, 시 구분 아직 잘 못합니까? 시 구분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어떤 시죠? 계속해서. New.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어떤 제품? 새로운 제품.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잖아요. 무슨 이름 씁니까? 이게 무엇? 그랬더니 새로운 이름입니까? 어떤 시네요. 어떤 시. 재우야, 왜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해? 쓰기 시험도 6개나 틀리고. 어? 단어도 모르는 게 있고, 어?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옵니까? 게다가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응? 재우 몇 학년이야? 5학년. 어?
이제 곧 중학생 되네. 모릅니까 이거는?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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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우야 너 준비 더 하고 와라. 이거 고치고요. 뭐 이대로 진행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라고 했는 것도 하시고요.